그 많은 어린 생명들을 두고 혼자 탈출했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법의 최종 심판이 오늘 내려집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어떨까요? 진송민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산 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겐 살인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승무원 15명은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로 기록되게 됩니다. SBS 진송민입니다.